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7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할지 결론을 내립니다. 30년 만에 판결이 바뀔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베일에 쌓였던 폴더블폰을 공개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4.6인치, 폈을 때는 7.3인치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납니다. 새 이사회 의장에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인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은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최하위 빈곤층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습니다. 1분위 소득이 이같이 감소한 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반면 소득 5분위, 즉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932만 4천 원으로 10.4%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소득 격차가 컸던 주요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1분위 소득이 줄어든 데는 근로소득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득 1분위의 지난 4분기 근로소득은 4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6.8%나 떨어졌는데요. 통계청은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에서 무직자와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통계청은 2분위 가구에 있던 자영업자가 상황 악화로 1분위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했습니다.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근로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5분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688만 5천 원으로 14.2% 올랐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보다 0.86 상승한 5.47배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관계 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관계 장관들은 소득 부문 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단 말을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은 더 힘겨울 것 같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얘긴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일단 지난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분기별 전체 가구 소득은 늘어났습니다. 아마 통계청의 이 소득 지표가 조금 전 12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소득 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심화됐습니다. 그러면서 통계 지표가 좀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니냐. 표본을 바꿨어요. 2017년까지 이 표본이 너무 좀 단순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양극화 심화되는 걸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종전의 표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 5,500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지난해부터는 8,000 가구로 표본을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늘어난 거, 고령층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한 건데 그러나 역시 고용지표 악화는 역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네. 4분기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3.6% 늘어난 460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체 평균이 어떤 소득을 늘었고 어떤 소득이 좀 줄었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전 소득이에요. 네. 이전 소득이라는 건 정부가 기초연금처럼 가계에 지급한 돈입니다. 그게 11.9%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재산소득의 순이었는데 반면에 줄어든 소득이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 3.4% 감소했다라는 건 아하, 정말로 장사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이제 가계 평균 소득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 증가가 큰 원인이었구나라는 네. 겁니다. 네, 그동안 뭐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지출을 늘려왔던 게 또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소득이 고르게 퍼졌으면 좋겠는데 이 상하위 계층별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소득 양극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득 양극화는 정부 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소득주도 성장을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가 이제 선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난해 4분기에 소득하위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3만 8천 원입니다.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17.7%가 감소를 했고요. 소득상위 5분위의 소득은 무려 932만 4천 원.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10.4%가 더 증가한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소득 분배 지표, 소득에 이제 어느 정도 불균형을 나타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에 5.47배를 기록해서 1년 전 4분기 4.61배보다도 0.86배 이상 오른 겁니다. 네. 물론 지난 3분기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5.52배에 비해서는 0.05배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4분기 기준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보면은 근로소득 감소가 또 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진, 특히 고용 침체가 저소득층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소득하위 1분위의 이 가구 구성을 좀 보면 가구 구성을 보면 평균 가족이 2.37명인데요. 취업한 사람은 0.64명에 불과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취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평균 연령, 1분위의 평균 연령은 63.5세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는 정말 이 추운 겨울은 이 정부 근로자 일자리를 하십시오.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 테니까 일자리를 많이 지원하십시오. 정말로 그동안은 일할 의사가 없던 비경제 활동이었던 60세 이상이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일자리 수는 부족하죠. 바로 일자리에서 떨어지면 실업 통계로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없는 실업자로 잡히다 보니까 올 1월에는 이 지표, 60세 이상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이 물론 근로소득이 무려 36% 급감해서 아하, 고령층, 소득 하위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자리나 기초연금 같은 이제 각종 수당 등 지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맞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뭐 기초연금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일자리 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수십조를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는 역시 정부 재정지출의 힘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정부가 지원한 이전 소득은 무려 11.9%가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 하반경직성이 큰 비소비성 지출.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세금이 무려 지난해 4분기에 29%가 늘었고요. 연금 비용이 12%, 사회보장비가 11.6% 각각 늘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또 뺏어가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손에 쥔 임의로 쓸 수 있는 이런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놓고 지금 방향이 옳다 그러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기조를 유지하기로는 한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언제 나올지. 정책은 타이밍이거든요. 네. 1기 경제팀이 교체된 데는 소득주도 성장이 지난해에 나타날 것이다. 효과가 아니다. 올해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과연 올해 나타날 수 있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방향성은 맞지만 다만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펼쳤다면 좋은데 지금은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비용 전가를 계속하다 보니 정부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늘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받았다라는 느낌이 없고 계속 일자리는 네.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첫 단추를 혹시나 잘못 깬 거는 아닌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이 정말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맞는 것인지를 재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소득 격차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판례인 60세에서 65세까지 높일 것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몇 시에 판결이 나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지난 2015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는데요. 오늘 판결의 핵심은 사망한 아동의 가동 연한, 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몇 살까지로 볼 것이냐입니다. 참고로 현재 가동 연한은 60세인데요. 30년 전인 지난 1989년에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가동 연한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은 가동 연한을 60세로 산정해서 피해 가족에게 2억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요. 만약 대법원이 가동 연한을 60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가동 연한이 정해진 게 30년이나 됐고 또 우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논란의 여지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 가족도 늘어난 평균 수명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한 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도 65세까지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며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동 연한 판결을 놓고도 사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들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주목받는 폴더블 폰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화면을 반으로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이 공개됐네요. 네,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트리움에서 새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소개됐습니다. 평소에는 휴대에 간편한 4.6인치였다가 펼치면 소형 태블릿 크기인 7.3인치까지 화면이 늘어납니다. 지도앱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시연돼 폴더블 폰만의 차별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4월쯤 처음 출시될 예정인데 가격은 200만 원대의 고가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삼성전자의 대표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의 10주년 모델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시리즈 4종도 소개했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는 6.1인치 화면을 적용한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화면 크기를 달리한 고급형 모델 갤럭시 S10 플러스와 보급형 갤럭시 S10e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다음 달 말 5G 전용폰도 추가됩니다. 모델들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성능들이 전작에 비해 대거 향상됐습니다.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는 최신인 삼성전자의 엑시노트 9820과 퀄컴 스냅드래곤 855 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Simpler, more intuitive UI, and a bigger, more beautiful display. A camera smart enough to capture every experience and advanced enough to help you explore everything you see. 10주년 모델이라 의미가 남달라 보이는데 어떤 성능들을 갖췄습니까? 네, 우선 외관에서 액정 화면이 단순해지면서 커졌습니다. 홀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적용해 액정 화면 상단에 작은 구멍 같은 카메라 렌즈만을 남겼습니다. 화면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영화 감상이나 게임에 최적화했습니다. 지문인식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초음파 지문 스캐너를 디스플레이 화면 전체에 내장해 물이나 이물질이 묻어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뒷면에 맞대면 스마트폰끼리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새로 적용됐습니다. 국내 판매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델별로 9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LG그룹이 연료전지 연구개발법인인 LG퓨얼 셀시스템즈를 청산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LG퓨얼 셀시스템즈 합작사인 영국 롤스로이스와 청산에 합의하고 자산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사업구조를 개편 중인 상황에서 연료전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이 이번 청산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는 앞으로 10년간 모두 12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용인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이 좋은 데다가 삼성전자의 경기도 기흥사업장과도 가까워서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에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클러스터 단지 조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SK 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정부 발표 때부터 거론되어 온 원산면 일대 약 410만 제곱미터 부지가 최종 입지로 유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지에는 현 주력 제품인 D램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장 4개가 또 나머지 부지에는 50여 개에 달하는 협력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7% 줄어든 233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각각 27%, 24.5% 줄었고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량이 13.6% 감소한 점이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이사회의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한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최태원 SK회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다고요? 네, 최태원 회장은 다음 달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후임으로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을 새 사회이사로 선임한 뒤에 이사회를 거쳐 의장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은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도 사회이사에게 의장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권 기자, 이렇게 최 회장이 네.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사내이사에 복귀한 뒤 3년 동안 대표와 의장을 겸임해왔는데요.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임하면 이사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SK그룹 말고 국내 다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의장직 분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운영 중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정치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과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투명 경영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음 달 주총 시즌을 앞두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하는 상장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CNBC의 권석입니다. 어린이 장난감 중에 스퀴시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폴리우레탄 재질로 스펀지처럼 손으로 쥐었다 펴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스퀴시 완구 제품에서 어떤 독성물질이 검출된 건가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시중에 판매 유통되고 있는 12개 스퀴시 제품의 유해물질 방출과 유해성 시험 결과를 내놨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디메틸 포름아미드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은 피부 점막을 자극하거나 현기증이나 구토 등을 유발하는 감독성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사 대상 12개 제품 가운데 절반인 6개는 3세 이하 영유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조사됐고
두 개 제품은 6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3세 이하 영유아가 스퀴시를 안고 10시간 이상 취침하거나 6세에서 12세 어린이가 스퀴시가 있는 방에 15시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이들 스퀴시 제품 다수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그동안 이들 제품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부모들 걱정이 많았잖아요. 안전 기준이 없습니까? 네, 현재는 어린이 원고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 항목에 이번에 검출된 디메틸 포름아미드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 기준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재질과 용도, 사용 연령에 따른 방출량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만든 제조사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판매 중지와 전량 회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즉 김용균법이 통과된 지 불과 두 달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은 50대 근로자 이모 씨가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부품을 교체하다가 인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제철은 해당 설비 가동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경찰은 부품 교체 과정에서 왜 다른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철소는 과거에도 사고 이력이 많았던 곳이라고요? 네, 현대제철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에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한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해 말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산업재해로만 3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안 기자, 김용균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인데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외부 용역업체 소속 고 김용균 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불과 두 달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모디 총리는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인도의 신동방 정책을 주제로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국빈 오찬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과 만남을 가질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검토는 올해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2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0.08% 내림세 75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부폰이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내리며 46,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마찬가지도 내림세입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에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경기도 용인을 공식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1%가량 내리며 27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쇼핑은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1년 만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호조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현대제철입니다. 당진 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망 사고로 인해서 0.59% 내렸습니다. 5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